다섯 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가? 그 사유를 보겠습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첫째, 1번 국가의 대책.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해서 하고. 둘째,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다른 부서의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인합니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그때 요청은 국장한테 직접 하고 그때는 국장이 정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게 중요해. 2번 특히 중요해 두셔.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장관 이렇게 써놔요. 장관. 그래서 장관. 장관은 장관한테 요청하죠. 아까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지정 요청자로서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바로 자기보다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장한테 했죠. 그런데 이 중앙장인 장관들은 예컨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그럴 때는 국장한테 요청하고 국장이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요청자가 시장, 군수, 구청일 때는 국장한테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 나오죠. 공공기관 아까 했죠. 몇 명이 썼나요? 6명. 밑에 써놨습니다. 밑에 공공기관 6명. 한국, 토, 수, 농, 간철매 그랬죠. 토, 수, 농, 관, 철, 매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토, 수, 농, 간철매. 토, 수, 농, 간철매. 그리고 공공기관 6명 있고 밑에 정부처는 2명 있죠. 그네들은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기관장들은 국장을 국장에게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국장한테 가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장하고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관 밀접한 건이 있으면 국장한테 직접 지정 제안할 수 있게 국장한테 가서 지정 제안하면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장에는 지방사는 들어가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게 박스 밑에 6명 중에 있죠. 6명에는 지방사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요. 지방사는 안 들어간다. 토수농 간철매 6명을 기하시고 지방사는 안 들어감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시도 대도시에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도시발 구역이 지정되어질 때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 협의해서 지정할 절차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 지역에 천재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수사량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그 지역의 난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죠.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 난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천재지진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저기 21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15페이지 보면 그 도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규모가 나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수치를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도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이 나갈 때 지정 면적의 규제를 받아요. 지정권자들, 아까 지정권자들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시발사박에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조그마하게 지정해가지고 행정적 낭비할 필요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최소한도 이 면적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면적은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 지역하고 전 국토는 크게 이원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도시역 안에 있는 땅하고 도시역 여허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죠. 이 녹지역은 또 보존녹지도 있고 또 생산녹지도 있는 것이고 자연녹지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차이는 없지. 자, 여기 보시면 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도 이 도시 정례에 있는 땅 중 보존 녹지역은 법적으로 이 도시발구역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지역까지 계획지구 공적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봐. 도시역내에 있는 땅 중 무슨 지역은 지정을 못하게 맡고 있느냐, 써놨으니까 보존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될 때요. 여기 봐봐요. 이 주거적에 아직 저렇게 개발되지 않은 땅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지정권자가 청을 해나간다. 뭐 하려고 하느냐? 주거단지 조성사업하려고. 그랬을 때 여기 면적이 바로 한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정 못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콩만하게 지정하려면 아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봐서 야 주거적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때는 이 면적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수치를 하셔야 돼. 상업적도 상업단지 조성사 개발할 때 1만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적은 주로 뭐 하겠습니까? 개발할 때 저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한다든가 유통단지 조성사업 차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장 건축, 물류센터 창고 건축을 하도록 해서 땅을 밀 건데 그때 그 건물은 규모가 크므로 3만 이상은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치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상녹지, 뭐 생태문화단지 조성차 할 건데 그때 1만은 있어야 된다 이상. 그 수치를 보면 주, 네모, 상, 네모, 자연녹지할 때 자, 네모, 그 다음에 생산녹지할 때 생, 네모, 네 개니까 네모 쳐봤어요. 주, 상, 자, 생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하시고 공업적일 때 공에 따른 세모, 공은 3만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그 도시역 이허지기 나오죠. 도시역 이허지기 따도 지정을 하게 될 때 면적상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자 여기 봐봐 이제 도시역 이허지기는 주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땅을 들여다보면 관리적도 농림적도 자연보존적도 포함되거든요. 이 지역을 도시역 이허지기라는데 도시역 이허지기에 따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그것은 큰 시가지 조선에서 신도시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어지면 자족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 30만 정도 대상으로 지정해서 개발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의 여직은 30만, 우리 운동장 30개, 1만 우리 운동장 1개 이 정도. 바로 운동장 크기가 보면 100m, 100m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적이 1만이 돼요. 1만 정도. 1만 정도는 항상 우리가 학교 운동장 크기 이렇게 상상해보고 30만 운동장 30개 합한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최소한 또 도시개혁은 30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도시개혁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때 개발 목적이 이 도시역 내 주택난이 발생해서 그 아파트 같은 거 열택을 건설하려고 도시 지역 밖에 공간에다 도시를 하나 조그만하게 건설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아파트 옆에 건설을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도시 바로 근겠다 개발해야 연결성, 도로 연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우리 법에서는 도시 근계 큰 30만 준비하기 힘들므로 10만만 있어도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 이상만 있어도든가 10만 이거 기하시고 이때 10만의 땅으로 아파트 혜택 건설자 개발해 놓으면은 아파트 혜택 결국 건축할 것이고 입주민들 들어올 것이고 입주민들 들어와서 보았을 때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기반세 있다면 도로하고 초등학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하고 초등학교 문제 두 가지를 딱 체크해서 도로하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그때 아파트 택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10만 정도 이상만 있어도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도시적 예허적을 개발할 때는 원칙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30만. 외에 얼마만 있어야 되냐? 10만. 어떨 때냐?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 포함해서 개발할 때 그렇다. 그때 무슨 기반시 충족되느냐? 초등학교하고 도로, 약자로 초도, 초도, 초도 이렇게 딱딱 가닥을 쳐서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자 우리는 도시발구역 지정규모를 공부했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이면 여러분이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열차가 나오는데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219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219페이지 4번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가 나오는데 그 밑에 내용은 좀 중요하므로 읽어두셔야 되겠다. 219페이지 보면 도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다요. 이렇게 도시발구역 딱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뭐 하려고 지정했습니까? 이거 도시발구역을 지정했던 이유는 도시발사발라고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도시발사발해서 그 도시 건설할 때 대충 맞는 게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딱딱 개발해서 맞는 게 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구다라고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교법상 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조성할 때 정시 지구단위 개구인데 도시발구로 정된 땅은 자동화시켜버리자 지구단위 개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에. 그래, 이렇게 도시발구이 딱딱 증거시 되면 그 장소는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고요. 더 나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의 여의적이 있다요. 도시의 여의적이 땅이 뭐 관리 농림 이런 데 딱 증했다면 이 상태에서는 개발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영도적으로 확 바꿔줘버려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도시로. 그래서 도시발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법상 지구단위격으로 결정 고시성과 간주돼서 지구단위격이 되고, 그리고 비도시에겠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그 지역은 국토법상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되어진 걸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나와있죠. 읽어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외회적으로 이 도시역 여지역에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는데, 취락주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 취락주로 지정된 이곳에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지역은 용도적 변화도 없고 지구단위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하나 받으시고 단서장 하나만 받으시고, 그래 취락지로 지는 지역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체크하시고, 그러하지 않냐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로 3번을 보세요. 가로 3번을 보면 이렇게 도시발굴 딱 증오시하면 법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안에서는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함부로 이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하도록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에 보상을 몽땅 타먹으려고 나무 심고 밭에다 날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허세만 지어놓고 보상 몽땅 외곽하고 떼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도시발구이다 라고 증거시하면 개발이 못해 라고 개발을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개발이 금지되는데 금지된 그 행위를 하려면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시장군수한테 가서 허가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법자로서 잡아가겠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합니다. 그리고 위반된 행위는 원상회복 명을 내리고 명을 이하하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 행정청에 있어서 대신 싹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던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금지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 금지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도 되는데 허가 대상이 뭐냐? 7가지. 머리째 따서 체크하세요. 건공. 터터터물 이렇게 건공 터터터물이 허가 대상이다. 그래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있었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있었던 건축물에 대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으로 설치할 때 허가 받습니다. 인공을 가입한 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성토 절토 정지 포장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바다인 건설 외를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토지 흥립행위라 합니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흙물에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 토속시설하죠. 그때도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한 필지 두 필지 자를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분할할 때.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습니까? 1개월. 옮기고 싶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나무 대나무 벤다 벌채 허가 받아라. 나무 새로 심는다 식재 그때도 허가 받습니다. 그래 7가지가 허가 대상이 있죠.
그리고 이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바로 이 구역 안에서 허가 받으면 여기 봐봐요. 이 도시법관에서 도시개발법 따라 우리가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됐다. 그러면 이 공간은 국토 일부니까 국토개법도 적용받게 되는데 국토개법에 하면 국토인 땅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국토개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까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다면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될까요?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줄까요? 받은 걸로 간주를 하시겠죠. 왜? 이 도시개발법은 특별법이요. 국토개발법은 일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의 허가 받아냈다면 국토개발법상 개발의 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까 7가지를 허가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모든 경우 다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약간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면 행위 또 좀 그러한 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하고 있어요. 6가지. 그래 이것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6가지 여러분은 잘 눈으로 찍어두셔야 돼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6가지 있죠. 첫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없이 허용되죠. 그 다음에 쭉 6가지 읽어보시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용커냥 간이공장을 설치 같은 거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보실 때 마지막 보면 관상용 중목을 임시휴지할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런데 여기 논밭 이 논밭을 경작지라 하거든 경작지에다 임시로 식재할 때는 수용방식일 때 보상을 탐목해 한 수자로 간주해서 규제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다고 했다 이게 중요해 마지막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제 이렇게 됐을 걸 그래서 허가 받아라 그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꼭 이해 두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위반자 된 조치에서 3번 꼭 읽으듯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4번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5번 읽어보시고 5번 꼭 읽어보시고 기득권 보호 규정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착수한 자에다 줄 것이에요 착수한 자들은 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바로 신고만 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며칠이냐 30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223페이지 시행자 이제 이 구역에 들어가서 시행자가 사업하게 될 때는 쭉 넘어가 이런 거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시행자와 관련해서 226페이지 하나 봅시다 226페이지 보면 가로 2번 환지 방식에 있어 시행자 아까 설명과 말씀 1번만 봐주시오 도시발구역 전부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따르면 도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면 그 안에 있는 토지수자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해 준 것이 원칙이냐 환지 방식 전부 자 227페이지 도시개발조합을 정리해보죠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은 누가 어떻게 해서 성립해 나오는가 성립하면 조합의 구성인 조합은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겠는데 먼저 2번 도시개발조합은 옆에다 써요 도시개발조합 옆에다가 환지 방식 써놓고 시행자 이렇게 써놓고 그래 이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가 되고자 맞는다? 환지 방식. 수용산 방식 때는 절대 시행자 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래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 맞는다고요? 환지 방식. 뭐 하려고 맞는다고요? 시행자 되려고 시행자. 알겠죠? 그것부터 딱 전제하고. 그래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 만들어지냐? 환지 방식. 그리고 뭐 하려고 맞느냐? 시행자 되려고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가로 1번 조합 설립인가 넘어가서 보면 바로 그 228페이지 보면 조합의 성립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말이 있을 거예요. 등기. 찾아봐요. 22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것 중에 등기.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면 229페이지 조합임원이 있죠. 조합임원은 조합장이사 감사를 말해 박스 안에 조합장이사 감사를 임원을 합니다. 229페이지 보면 조합장이사 감사를 말한다고 임원. 임원은 반드시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조합에는 임원을 필수로 주는 겁니다. 임원은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란 사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도 있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을 해먹지 못합니다. 조합정에서 감사 못 해먹는단 말이에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성으로서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가는 면제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에는 총회를 반드시 둡니다. 조합총회를 반드시고 6번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대원에는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원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둘 수 있는가 50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란 3번 보면 대원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총회의 권한 대행규입니다. 자 이런 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228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228페이지 보면은 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냐 그러면 가로 3번에 1번 조합원은 누구냐 도시개발관의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해. 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원은 누가 되냐 토지 소유자 되는 거 토지 소유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물을 갖게 되는데 기업 봐 보세요. 기업 보면은 보유 토지의 할 때 보자 앞에다 말을 써봐. 조합원은 이렇게 써요. 조합원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봐요. 기업 앞에다가 박스 안에 기업 보유 토지의 할 때 보자 앞에다 말을 쓴다고요. 조합원은 이렇게 써봐. 조합원은 그래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말을 또 써봐요.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쓰나.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을 갖는다. 그래 이 조합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구나. 또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구나 받으시고 그리고 집합금으로서 이미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바로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 정도 딱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조합원의 경비 부담 해가지고 조합은 그 사업 비용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 그걸 부담금이라는데 디귿 봐봐.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 부과금의 납부를 모든 부과금의 납부를 결리했다 그러면 연체를 부담시킬 수 있구나. 리을 봐봐. 이때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를 체납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지네들이 강제 유수 못하니까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에 위탁하거나 위탁받아서 그네들이 징수해다 주거나 징수하면은 100원 징수했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에 4%의 금액을 다시 반환해서 지급해 주거나 4%.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리을 봐봐요. 리을. 리을 보면 박스 안 리을.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이기 받으시고 3번 겸입 금지해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와 봐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227페이지 보면은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해서 227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셔서 1번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발간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7명 이 수치 받아야 되고 인가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지정권자다. 2번 봐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얼마의 동의서 들고 가야 되냐 토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3분의 이상 체크하고 와 동그라미 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경우 1번 박스 안에 들어가 봐. 이 도시발견의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할 때는 국가의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포함했다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죠.
이 도시발잡은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도시발잡은 약조로 그냥 조합 이렇게 표현해. 그래 이 조합은 누가 만드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다. 이렇게 지정이 된 도시발굴이 있다. 이걸 지정했던 지정권자도 계신다. 아까 지정권자 공부했잖아요. 시도사 대도시 국장이 있다. 그래 이 안에서 바로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A, B, 뭐 C, D, E, F, G, H, I 뭐 등등 이런 친구들이 쫙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이 안에 전부를 이 구역 전부를 환지방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될 때 시행자가 되고자 만드는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을 한다. 누가 만드냐? 토지소자 만든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냐? 환지방식이다. 뭐 하려고 만드냐?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든다. 딱 갖다 쳐놓고.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설립 절차. 설립 절차는 먼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야 우리 조합 설립하자 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의 합치를 봐야 됩니다. 의사표시에. 그래 이런 조합 설립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은 합동적 법률 행위로서 지네들끼리 의사표시를 보았다 하려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 이때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하려면 바로 이 행정적인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서 인가가 떨어져야 마침내 조합의 설립 행위인 합동적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법률. 그래서 바로 가장 먼저 이네들이 조합 설립하자라고 의사합시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걸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를. 이때 누구한테 인가 받냐? 지정권자한테 받아야 돼. 그래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예요. 이때 인가를 받았다 해서 조합은 성립되는 거 아니고 바로 관할 주된 사무소지 가서 이것까지 끝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법 인격이 부여되어서 등기 해야 합니다. 인가 받고 나서 30일에 주된 사무소지 가서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권리 주체로서 법 인격이 부여되어서 사람같이 똑같이 인격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법 인격이 부여되어 가지고 권리 주체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 성립된 이 조합은 법인이 돼요.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행자가 됐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려면 무엇까지 꼭 맞춰야 되는가?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설립인가 받음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그럼 틀리고 등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누가 신청자가 되냐? 신청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자는 이 안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신청해요. 이 수치는 아셔야 돼. 그래 이 조합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이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7명 이상 이제 신청자가 되는데 연대 설명 해가지고 이때 이 조합 설민가 신청서에다가 이것도 만들어 넣어요. 첨부한다. 지원관. 지원관이 뭐냐면은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게 한 약관.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고 있는 약관을 말해. 그래. 이게 이제 인가 신청, 인가 떨으면 이 약관인 정관대로 조합을 운영해야 돼. 알겠나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수치 꼭 아셔야 되고, 수험생이라면. 기본이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 있는 토지서가 지금 몇 명만 그려놨지만 많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이해 당사자인 바로 토지소재 동의서를 확실히 받아야 돼. 법에서 요구하는 요구 동의 요건을 받아야 봐라. 신청자가 그 신청하더라도 인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가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동의 요건이 있어요. 이게 한 문제감으로 잘 나와.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 조합설 민가 신청 시 얼마의 동의서를 들고 가야 인가되느냐. 바로 그 나있죠. 이걸 3등 나눠 이렇게 이게 도시발굴 여기다 라고 한다면 이거 땅은 A가 가지고 있다, 뭐 B가 가지고 있다, 뭐 C가 가지고 있다. C가 D가 그래 그래 여기 보니까 이게 땅이 여러 사람이 8명이 있다고 가지고 봐요. 그때 8명 있는데 총에서 여기 토지수자 10명 있고 이때 A하고 B가 동의서를 줬다 하더라도 여기 8명이 반대하면 동의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법에 보면 확보해야 하는 동의요건 보면 동시요건으로 되어 있거든. 이 안에 있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가 중에 이때 이걸 그냥 똑같은 면적으로 간주하고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1, 2, 3으로 난다면 면적 갖다 합시다. 그때 A하고 B가 바로 동의서를 줬다. 동의서. 근데 여기 8명이 동의서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 면적은 3분의 1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총수가 10명이므로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3명 부족해서 동의 결함이 발생하여 인가 신청자도 인가 안 내줍니다. 그러면 이쪽 A하고 B가 동의서 내줬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친구의 얼마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냐? 3명. 이렇게. 그러면 바로 면적의 3분의 2도 충족되고 총수의 10명 2분 이상도 동의가 충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요건이니까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동의 받아가지고 인가시하면 인가 내줘요. 이때 여기 봐봐요. 이 동의요건을 맞추고자 할 때 이 안에 뭐 국가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자체 땅이 있다 합시다. 그때 이걸 국공이라고 그래. 국공유지, 부공유지. 그리고 개인 따라 합시다. 사유지. 그때 이 면적에 봐봐요.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할 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안에 국공유가 있다면 국공유 면적 포함해서 산정할까 면적을 제할까요? 예? 그게 아까 읽었는데 봐봐. 포함. 아까 강조했잖아요. 있죠? 포함한다. 우리가 국토개법에서는 죄 그랬지만 여기 도시화법 넘어왔을 때는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포함된다. 아까 체크스가 꼭 새겨두시고 이제 동의 받아가지고 인가 신청하면 인가 내죄 지정권자한테 간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인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다. 시장수 구청장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면 조합이 세 가지 법이 나오거든. 도시화법상 도시발조합,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 나오는데 설빙권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게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되냐? 지정권자다 이렇게.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인가 내줬다 합시다. 인가 내줬다면 30일에 주된 사무소 가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조합이 성립됐다면 여기 봐봐요. 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냐? 조합원은 바로 누가 되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토지소자라면 그자가 동의했다 안 했던 아까 조합설 인가신청 시 동의했다 안 했던 이 도시발굴 내 토지소자면 동의를 분하고 모두 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셔. 토지소자가 강제로 다 조합이 된다. 건축물소자는 아니다 이렇게 딱 이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소자가 모두 다 강제로 장연도 조합이 된다. 동의 여부를 분명한다. 근데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고자 조합 총회는 또 반드시 된다. 총회가 뭐냐? 바로 조합의 최고 의결이다. 조합의 안건을 의결할 때 총회를 해서 합니다. 전체 조합원이 함께하는 총회는 반드시 두는 거예요. 반드시 둔다. 필수기구다. 그리고 이 총회의 대행기구로서 권한대행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둘 수 있는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대원에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면 바로 총회에서 의결한 걸 간주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알아주시고
둘 수 있다 그랬어. 아까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고 이때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 임원을 뽑아요. 임원. 임원은 꼭 둔다.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됐든 임원은 반드시 둔다. 임원은 누구누구를 말하냐? 조합장 또 이사 감사를 말하죠. 이렇게 임원을 꼭 둔다. 임원은 반드시 둔다. 그래서 시험에서 조합원 수가 50만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틀려요. 이 조합원 수가 보면 반드시 둔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봐봐. 이 조합장 이사 감사라고 하는 자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요.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총 열면 총의 의장이시고 이사 열면 의사의 의장이시고 또 대원회 열어도 대원회 의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사는 바로 조합장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역시 그런 조합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아까 누구 중에서 뽑느냐?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이 돼요. 조합원은 누구냐?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이 되는데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했죠? 했지 않아요? 어떤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가? 자, 저기 토지 소유자이긴 하나 바로 그 자가 미성년자다. 금치산자다. 한정치산자다. 그러면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단도로 위한 법률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을 지는 토지소자니까 가지고 있지만 임원을 될 수 없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될 수 없다. 복권된 자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확정되면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 자도 될 수 없다. 2년이 지난 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미금 한파 이렇게 좀 기억해 보시고 자, 그리고 임원으로 되었던 자들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는데 그 자가 이사감사 직원을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겸직 금지됐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원 중에 이 땅 보니까 여기 바로 그 H3형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애들 공유자인데 이 공유자 3명 모두 다 조합의 의결권 행사할 때 하나하나 해서 3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3명 중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동생이 양보하고 형님이 가서 의결권 행사하세요. 그러면 두 동생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고 큰 형님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을 합니다. 이때 조합의 임원을 설명할 때는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물을 갖게 되는데요. 권리가 뭐냐? 조합 안건을 의결할 때 의결권 행사하는 겁니다. 의결권. 그리고 의무가 뭐냐? 경비 내는 겁니다. 경비. 돈 내는 겁니다. 경비 부담하는 거죠. 그걸 부담해야 되죠. 이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때 아까 그랬죠? 여기 땅, 큰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의결권 여러 개 인정해주고 꼭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결권 한 개만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 경비를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다. 부담금. 부가금을 내라 그러면 내야 되고 안 내면 연체로 나간다 그랬죠. 연체로 가야 안 되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조합 쪽에서 직접 한다 위탁한다. 위탁. 그래 지자체인 특별자치도사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우수, 구청장이 있다면 그네들이 징수에다 주고 징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위탁수로 갖다 준다? 4%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제 넘어가면 어디다 하느냐 저기 230페이지 3번 하나 읽어두세요. 시행자 지정했던 지정권자께서는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거들면 시행자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괜찮다.
그래,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개 있으니까 잘 읽어두세요. 이 시행자들 실시계 인가를 받아서 고시에 따르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몇 년 이상 안 들어가면 변경도 할 만 없냐? 2년. 아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을 해준대. 그네들 몇 년 이내 실시 인가를 시작하자면 변경도 할 만 없냐? 1년. 이 수치를 좀 받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넘어가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쭉 넘어가면 233페이지 나올 거예요. 233페이지 보면 제2절 실시계 나와있죠. 잤나요?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들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233페이지 보면 가로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미 지정권자가 확정 고시해 놓은 개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발계획이 가장 센 계획이에요. 그 계획들만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지정권자가 아까 시행자를 TV에서 보낸다고 그랬죠. 너 들어가 사별하라고 찍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이미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개발계획에 맞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실시계 작성해서 다시 지정권자님한테 인가신청, 인가받아야 사업이 착수할 수 있어요.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걸 포함해요. 지구단위계. 알아주세요. 아까 이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성에서 간주된 장소인 만큼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한다.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가로 1번에 나오죠.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는 밑에 지구단위계 포함된다. 체크해서 중어표.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건너뛰어서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인가 신청하게 되면 인가를 내주는 자는 지정권자입니다. 가로 3번 체크하세요. 본인이 시행자면 지정권을 인가 안 받겠죠. 인가 안 받고 고시하고들 합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시행자로서 작성한 실시계가 있다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는가? 지정권자. 이때 가로 4번 지정권자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넘어가서 보면 4번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5번 좀 보세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실시계를 작성해서 확정하려고 한다. 인가신청 들어와서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 이런 경우 국장이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을 미리 꼭 들어야 되냐? 그 사업장을 현지에서 잘 관리해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의견 드려야 되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이면 자기보다 하급자이고 그쪽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드려야 한다. 짝짓 잘했어요. 다만 그때 시장은 대도시한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고 한참 넘어가면 이제 한참 넘어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238페이지 아까 시행방식 공부했고 시행방식 세 가지 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있죠. 이제 실시계 고시에 따르면 2인의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때 그 사업장이 수용 사용방식이다 그러면 시행자는 바로 이미 아까 지정권자께서 개발계획 만들어가지고 수용 사용을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고시해 놓은 상태니까 수용권이 이미 발동되어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그래 수용을 하게 되는데 1번 수용권자는 누구냐? 시행자는 다 할 수 있어. 조합은 애당초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빼버리고 조합 빼고 그자가 시행자이면 그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불문하고 도시발사업을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생할 수 있다.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